어느새 2020년이 지나고 2021년이 되었는데요. 오늘이 벌써 2021년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. 와!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요, 윤희가 독서 계획을 짰는데요. 한번 그 독서 계획 짠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윤희의 독서 계획 첫 번째는 짠! 책 100권 읽기입니다. 책을 100권이나 읽을 거예요. 제가 왜 100권이라고 했냐면요, 처음에는 하루에 하나씩 읽으려고 365개를 했거든요. 근데 365개면은 만약에 아주 두꺼운 책, 그런 책을 한번 읽었잖아요. 그러면 하루 만에 다 못 읽잖아요. 근데 그걸 하루 하나하나 다 읽어야 되니까 책 365개는 어려워서 확 줄어들어서 100권이 됐습니다. 그리고 다음 두 번째는 윤희의 독서 계획 2!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입니다. 한 분야만 읽으면 너무 책 읽는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다양한 분야의 책 읽기로 했고요. 윤희가 여기서 그래프를 이모와 함께 만들었어요. 만든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짜잔! 2021 윤희의 독서 그래프입니다. 잘 보이시나요? 짜잔! 여기에 보면 그림책, 이야기책, 위인전 앤 역사책, 수학책 앤 과학책이라고 적혀져 있어요. 짜잔! 독서 그래프 잘 보이시나요? 이렇게 윤희가 한번 만들었어요. 세 번째 독서 계획은? 윤희 독서 계획 3! 모르는 단어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기입니다. 오늘요, 제가 책을 소개를 하고요. 그리고 국어 사전에서 모르는 단어를 한번 찾아볼 겁니다. 그럼 어떤 책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. 계획도 짰으니 책 소개도 해야겠죠? 책은 바로 무지개 물고기라는 책입니다. 이 책을 왜 제가 골랐냐면요, 이제 2021년이면 이제 4학년 되는 여러분들도 있겠고 3학년, 그리고 2학년, 1학년, 그리고 7살이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. 근데 한 살이 먹으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잖아요. 근데 그런 친구들을 나 어떻게 사귀어 이랬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죠. 저도 3학년 되면 뭔가 너무 떨릴 것 같아요. 그럼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빠빠빠밤. 내용은요, 이 무지개 물고기는, 이름이 왜 무지개 물고기냐면요, 이렇게 비늘이 반짝반짝 너무 예쁘죠. 이것 때문에 무지개 물고기라고 불리고 있어요. 그런데 어느 날 작은 물고기 친구가 이 친구에게 찾아와요. 그런데 이 친구는, 그 작은 물고기는 나 비늘 하나만 예쁘다, 너무 예뻐서 하나만 주면 안 될까? 라고 물어보는데요. 이 무지개 물고기는 욕심이 너무 많은 거죠. 나만, 오직 나만 알아요. 그래서 안 돼! 이건 나만 가질 수 있어! 이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작은 물고기가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쳤는데요. 그리고 그걸 친구들에게 다 일러붙였어요. 야, 쟤는 저런 비늘 하나도 못 들어주고 막 그래 이랬는데, 그 이후로도 다른 친구들도 무지개 물고기를 찾아왔지만 그때도 비늘을 나눠주지 않았어요. 그 이후로 무지개 물고기 곁에는 친구들이 남아있지 않았다고요. 하지만 이 무지개 물고기는 자기의 할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요. 할아버지, 왜 제 친구들은 저를 피하는 걸까요? 라고 말했어요. 그건 문어 할머니가 알려줄게다. 문어 할머니에게 무지개 물고기는 찾아갔습니다. 문어 할머니는 너가 욕심을 부려서 그런 거야. 너의 비늘을 친구들에게 나눠줘 보렴 하고 무지개 물고기는 나 근데 나눠주기 싫은데. 하지만 친구들이 있으니까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 더 좋을 것 같아 해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들도 다시 무지개 물고기야 너무 고마워, 너 덕분에 나도 반짝반짝 예쁜 비늘이 생겼어. 이렇게 더 무지개 물고기 곁에는 친구들이 많이 남아있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. 이게 왜 새학기랑 비슷하냐, 우리 새학기가 되면요 이렇게 친구들이랑 욕심부리지 말고 착하게 나누면 새학기를 보내고 친구들도 그렇게 사귀면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. 그럼요, 여기서
중요한 건 비늘이죠. 비늘을 무지개 물고기가 안 나눠줬어요. 하지만 나중에는 나눠주게 되었어요. 그 비늘을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해요. 국어사전에서 한번 비늘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. 자, 비늘은 뒤쪽에 있을 것 같은데요. 비늘을 찾았어요. 비늘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. 비늘, 물고기나 뱀 따위의 거죽을 덮고 있는 얇고 단단하며 반들반들한 얇은 조각을, 작은 짧은 조각을 비늘이라고 한다네요. 오, 저도 비늘이라고만 알았지 이렇게 정확하게는 몰랐어요. 국어사전에는 별게 다 구체적으로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무지개 물고기 책을 읽었으니까 이제 2021년에 하나 읽은 거니까 여기다가 그림책 하고 자 무지개 물고기라고 제목을 적어볼게요. 무지개 물고기 짜잔 여기 어이구 여기 무지개 물고기 적혔어요. 이제 99권만 남았네요. 여러분 2021년 정말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다시 한번 많이 받으세요. 그럼 유니어 책 친구들은 다음에 재밌는 책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.